새로 생긴 도서관에 놀러왔어. 너무 좋다. 오션뷰잖아. 도서관에 왔으니 책 한 권은 읽어봐야지. 동화 속 제주라니 재밌어 보이는걸? 안녕. 어? 무슨 소리지? 여기야 여기. 난 이곳을 지키는 도라르방이지. 신비한 제주 도서관에 온 걸 환영해. 우와! 도라르방이 말을 한다. 저기 계단 위로 올라가면 신비한 문이 있는 거 알아? 저 문을 통과하면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야. 한번 따라가 볼래? 특별한 경험? 호기심이 생기는 걸. 한번 가볼까? 풍경이 바뀌었어. 옛날 이야기 속으로 들어왔나 봐. 전래동화 속 제주에 온 걸 환영해. 이쪽으로 따라와. JD, 저기 있는 구멍 세 개 보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 설마 제주 신화에 나오는 삼성혈인가? 맞아. 이 삼성혈은 각각 제주 구씨, 제주 양씨, 제주 부씨의 시조들이 나타난 곳이야. 이들이 제주를 다스리며 탐라국을 열었다고 해. 그러니 삼성혈은 제주 역사의 출발지라고 할 수 있지. 구멍에서 사람이 나타났다니 완전 신비한 이야기잖아.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지 않아? 귀신이 나오는 이야기. 음산한 기운이 가득해.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것 같아. 아! 깜짝이야. 제비가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설마 이번엔 흥부전이야? 흥부가 금은보화가 된 박을 열었어. 부럽다. 도라르방, 어떤 게 금은보화가 된 박인지 나도 알려줘. 그건 비밀이야. 지붕 위에 있는 박을 갈라보면 보물이 나올지도. 동화 속 공주님으로 변신했어. 이번엔 어떤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 걸까?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지? 이번엔 이소무화 속 제주를 여행해보자. 온통 현무암으로 가득해. 모양도 엄청 신기한걸? 제주의 돌멩이들로 만들어진 마을은 아주 신비한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대. 어? 그래서 너도 말할 수 있는 거구나. 어떻게 알았지? 무슨 소리지? 어디서 말소리가 들리는걸? 어? 혹시 마법에 걸린 왕자님인가? 그렇다면 공주님의 키스가 필요하지. 쪽. 마법에 걸린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JT 공주님. 어머, 내가 왕자님을 구했어. 이제 같이 데이트하러 가면 되는 건가? JT 공주님, 저랑 같이 백년초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요? 좋아요, 왕자님. 뾰족뾰족 선인장에서 피어난 백년초 열매가 이런 맛이었다니, 달콤해. 과자집이다. 혹시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마녀의 과자집? 똑똑. 휴, 다행히 마녀는 없는 것 같아. 이 벽도 다 진짜 과자로 만든 건가? 한번 먹어봐야지. 내 몸이 왜 이러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이게 무슨 일이야? 꿈이었잖아. 너무 오랜만에 책을 읽어서 그런가 침까지 흘리고 자버렸네. 왕자님도 만나고 과자집도 먹어보고 정말 재미있는 꿈이었어. 이제 그만 집에 가야지. 도라르방 안녕. 특별한 모험을 떠나고 싶다면 신비한 동화 속 제주에 놀러와.